아담, 난 널 처음 봤을 때 꽤 놀랐어. 왜? 콜로니에선 지상의 사람들은 모두 전멸했다고 들었거든. 그렇게 보였겠지. 하지만 아무리 마더스피어라고 해도 모든 걸 알고 있지는 않아. 그럼 너 말고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 있긴 하지만 자주 보기는 힘들어. 아직 지구는 인간에게 쉽사리 자리를 내주지 않거든. 운송 장치는 어디 있는지? 여기 있는 모노레 회로를 조작해 봐. 전력이 차단되어 있어. 걱정 마. 계단 아래 전력실로 가보자. 정확히 코드를 배열해 전력을 공급시킬 수 있어.
좋았어. 다시 모노레일 대열을 조작해 보자고. 뭔가 이쪽으로 있는데? 모노레일이야. 긴장 풀라 풀라. 이 구식 장기 장치가 무슨 수단? 자, 숙력은 먼저. 이브, 괜찮아? 아, 잠깐, 어제 일이 떠올라서. 쓸쓸하고 고요해, 이 도시는. 인간의 원리가 사라진 도시는 병들기 마련이다. 이브, 만약 아리아 네이티브를 지우고 나면 뭘 할 생각? 강화 부대원의 존재 의미는 단 하나. 주어진 임무를 모두 완수하는 것뿐이야. 모든 네이티브의 말씀. 말이지, 한종의 멸절이 자신의 존재의 의미라니. 즐거운 일은 아니군. 다 왔어. 그만 내릴까? 광장이던 곳이었나봐. 맞아. 지금은 물에 잠겨있지만. 다행히 물속으로 가지 않아도
기록 보관소는 저쪽이야. 물 근처는 가지 않는 게 좋겠어. 미세한 전류가 흐르는 것 같거든.
다시 오자. 지금은 가던 길을 가야지.
여기 숨겨진 메모가 있어. 역시 프로다운 솜씨야.
아담, 콜로니의 강화 부대원들은 자주 만나는 편이야? 아니, 그렇지는 않지. 어제도 마침 그 근방에 머물고 있었을 뿐이고. 그 정도의 대규모 강화 작전도 처음 봤어. 어째서 나를 구한 거야?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그래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달까. 그저 짧고 강렬한